이누크와 엄마 사랑 스웨터. 우리가 하루에 만나는 광고는 몇 개나 될까? 아마 전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거야. 광고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습과 역할을 하고 있어.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추운 알래스카 마을에 살고 있는 이누크야. 이누크는 엄마를 위해서 스웨터 장사를 시작했어. 이누크의 성공담을 함께 들어볼까? 알래스카 서럽 마을에 이누크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누크는 아담한 집에서 할머니와 아빠 그리고 엄마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 이누크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바로 엄마가 아픈 거였어요. 엄마는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수술비가 그렇게 많이 든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빠는 썰매를 만드는 연장을 만지작거리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아픈 엄마와 걱정에 잠긴 아빠를 보면 이누크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누크의 아빠는 원래 갯썰매를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한때 아빠가 만든 갯썰매는 인기가 아주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터 썰매 때문에 아무도 아빠의 썰매를 사지 않아요. 이누크의 할머니는 하루 종일 집에서 스웨터를 짰어요. 소파에 앉아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의 예쁜 스웨터를 짰어요. 할머니는 스웨터를 이웃들에게 한두 개씩 팔았어요. 하지만 스웨터가 워낙 많아 창고에 한가득 쌓여 있었어요. 이누크는 할머니만 보면 마음이 답답했어요. 엄마가 아픈데 할머니는 왜 스웨터만 짜실까? 화도 났어요. 어느 날 이누크는 갯썰매를 타고 설원으로 달려나갔어요. 반달 모양의 언덕을 넘어가는데 저쪽에서 새끼 북극곰이 보였어요. 그런데 사냥꾼이 총으로 새끼곰을 겨누고 있었어요. 안 돼! 이누크는 바닥에 엎드린 채 돌멩이를 휙 던졌어요. 깜짝 놀란 새끼곰은 잽싸게 달아났어요. 그날 밤 이누크는 꿈을 꾸었어요. 거대한 어미곰이 나타나 이누크에게 말했어요. 내 아들을 구해줘 고맙구나. 소원을 한 가지만 말해보렴. 제 소원은 엄마가 빨리 나으시는 거예요. 이누크의 말에 어미곰이 다시 말했어요. 착하구나 이누크.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렴. 그럼 엄마가 나으실 수 있을 거야.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라고? 잠에서 깬 이누크는 어미곰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누크는 아침밥을 먹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바로 그 순간 이누크의 눈에 창고가 보였어요. 아, 바로 저거야! 이누크는 어미곰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창고에 쌓여 있는 스웨터를 팔자. 그러면 엄마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누크는 걱정이 앞섰어요. 뉴욕 스웨터 회사에서 이미 스웨터를 팔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온 뉴욕 스웨터 사장은 장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스웨터 사세요. 아주 좋은 스웨터예요. 이누크는 아빠와 함께 갯썰매를 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스웨터를 팔았어요. 하루 종일 다녔지만 겨우 몇 개밖에 팔지 못했어요. 아이, 추워. 아빠, 그만 돌아가요. 이누크는 스웨터가 잘 팔리지 않아 속상했어요. 이누크는 스웨터를 더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을 골똘히 생각했어요. 뉴욕 스웨터에서 만든 스웨터를 구해서 비교도 해봤지요. 우리 할머니가 짠 스웨터가 훨씬 좋은데 왜 안 팔리지?
왜 사람들이 뉴욕 스웨터를 더 좋아하는 걸까? 참 알 수 없는 걸. 이누크는 뉴욕 스웨터를 만지작거리다 문득 뉴욕이랑 상품 이름을 발견했어요. 아, 뉴욕 스웨터에는 뉴욕이란 상품 이름이 있구나. 그래, 상품 이름이 있어야 해. 좋았어. 우리 스웨터에도 멋진 이름을 붙이자. 이누크는 스웨터에 어떤 이름을 붙여야 좋을지 궁리하기 시작했어요. 스웨터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중요하니까 따끈따끈 스웨터라고 할까? 이누크는 메모지에 이런저런 이름을 적어보았어요. 1등 스웨터, 포근이 스웨터, 알래스카 스웨터.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 아빠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짜셨으니까 할머니 사랑 스웨터라고 하면 어떻겠니?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이누크의 머릿속에 이름 하나가 번쩍 떠올랐어요. 그것보다 엄마 사랑 스웨터가 어때요?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어요. 그게 더 낫겠구나. 이 세상에 엄마 사랑보다 더 따뜻한 건 없으니 말이다. 이렇게 해서 엄마 사랑 스웨터라는 멋진 이름이 탄생했어요. 여러분, 엄마 사랑 스웨터 사세요. 우리 할머니가 손으로 짠 엄마 사랑 스웨터입니다. 이누크는 다시 아빠와 개썰매를 타고 나가 스웨터를 팔았어요. 스웨터는 이전보다 훨씬 잘 팔렸어요. 엄마 사랑 스웨터라고? 그거 참 포근한 이름이구나. 사람들은 스웨터를 사면서 상품 이름을 칭찬했어요. 이누크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법 많은 스웨터를 팔고 집으로 돌아온 이누크는 엄마가 누워있는 침대로 달려갔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그 순간 엄마의 눈에 핑그르르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사랑 스웨터가 점점 잘 팔리자 뉴욕 스웨터 사장은 은근히 화가 치밀었어요. 사장은 얼른 직원을 불러 소리쳤어요. 당장 신문에 광고를 내시오. 우리 스웨터가 가장 좋다고 광고를 내란 말이오. 직원들은 급히 광고를 만들어 신문에 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신문에는 커다란 광고가 실렸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신문 광고에 이어 텔레비전 광고까지 나왔어요. 스웨터는 뉴욕 스웨터. 손으로 직접 짜서 무척 따뜻합니다. 이누크는 광고를 보고 기운이 쭉 빠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광고가 나온 뒤로 엄마 사랑 스웨터는 잘 팔리지 않았어요. 광고를 본 사람들은 모두 뉴욕 스웨터만 샀어요. 이제 스웨터 장사는 그만둬야겠다. 뉴욕 스웨터 광고를 보던 아빠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누크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스웨터가 팔리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계속 스웨터를 짰어요. 창고에는 스웨터가 점점 쌓여갔어요. 스웨터가 팔리지 않아 엄마도 침대에 누운 채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도 그런 엄마를 보며 속상해했어요. 이누크는 이대로 물러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어요. 그날 밤 이누크의 꿈에 다시 어미 북극곰이 나타났어요. 어미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힘든 길은 친구와 함께 가는 거야. 힘을 내, 이누크. 잠에서 깨어난 이누크는 어미곰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자. 친구들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이누크는 친구들과 함께 우선 포스터 광고를 했어요. 포스터를 많이 만들어 이 마을 저 마을에 붙였어요. 포스터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엄마 사랑 스웨터. 저는 설원 마을에 사는 이누크예요. 우리 할머니가 직접 손으로 짠 엄마 사랑 스웨터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누크는 친구들과 재미난 노래도 만들었어요.
엄마 사랑 스웨터는 정말 따뜻해. 눈밭에 굴러도 춥지 않아요. 할머니가 손으로 짠 멋진 스웨터. 동네 꼬마들이 노래를 부르며 돌아다녔어요. 그러자 저절로 광고가 되었어요. 이누크는 회사의 상징이 되는 상표도 만들었어요. 알래스카에는 북극곰이 많으니까 활짝 웃는 북극곰 얼굴로 상표를 만들자. 이누크는 꿈에서 본 어미 북극곰의 얼굴을 그렸어요. 그림을 스티커로 제작하여 스웨터 포장지에 붙이자 참 멋져 보였어요. 광고의 힘인지 이누크의 엄마 사랑 스웨터는 다시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뉴욕 스웨터를 입은 사람들이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실로 스웨터를 만든다는 광고와 달리 뉴욕 스웨터는 독성 염료를 사용한 싸구려 실로 스웨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뉴욕 스웨터 회사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누크는 아빠와 함께 개썰매를 타고 뉴욕 스웨터 회사 앞으로 달려갔어요. 화가 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지 마라! 사과하라!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뉴욕 스웨터는 손으로 직접 짜지 않고 기계로 짰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시 사람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어요. 이누크는 엄마 사랑 스웨터를 더 많이 팔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어요. 이누크는 신문 광고를 하여 엄마 사랑 스웨터가 얼마나 좋은지 알렸어요. 우리 할머니가 손으로 직접 짠 엄마 사랑 스웨터. 엄마 사랑 스웨터는 천연 염료를 사용한 좋은 실로만 만듭니다. 저희 집으로 오시면 스웨터 짜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오, 이 광고는 믿을만 하구나. 집으로 와서 직접 보라잖아. 뉴욕 스웨터가 나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엄마 사랑 스웨터에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뉴욕 스웨터는 광고를 더 많이 해서 떨어진 인기를 끌어올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번 돌아선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엄마 사랑 스웨터는 날개 돋친 듯 팔리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직접 썰매를 타고 와서 사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안 되겠다. 정식으로 가게를 열고 제대로 사업을 해보자. 아빠는 시내에 번듯한 가게를 얻고 예쁜 간판도 달았어요. 스웨터를 잘 짜는 할머니도 여러 명 고용하여 생산량을 몇 배로 늘렸어요. 아빠, 우리는 끝까지 천연 염료만 쓰고 손으로 직접 짠 좋은 스웨터만 팔아요. 그래, 그러자꾸나. 엄마 사랑 스웨터는 점점 인기가 높아졌어요. 어떤 손님들은 뉴욕 스웨터보다 훨씬 더 따뜻하다며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어요. 드디어 엄마의 수술비가 마련되었어요. 엄마, 얼른 병원에 가요. 이제 수술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누크는 아빠의 개썰매에 엄마를 태우고 병원을 향해 씽씽 달렸어요. 엄마, 안 추우세요? 엄마는 할머니가 짠 스웨터와 목도리를 하고 있어서 조금도 춥지 않다고 했어요. 수술을 받고 나온 엄마는 이누크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이누크. 네가 엄마를 살렸구나. 이누크의 눈에도 반짝 이슬이 맺혔어요. 엄마가 퇴원하던 날 아빠와 엄마 그리고 이누크는 다시 개썰매를 타고 설원을 싱싱 달렸어요. 개들도 신이 나는지 펄쩍펄쩍 뛰며 잘도 달렸어요. 그때 저쪽 눈밭에 북극곰 두 마리가 나타났어요. 이누크가 구해준 새끼곰과 꿈에 나타났던 어미곰이 분명했어요. 이누크가 곰들에게 손을 흔들며 외쳤어요. 어미곰아, 정말 고마워. 아빠 엄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어요. 뭐가 고맙다는 말이냐? 이누크는 싱긋 웃으며 뭐 그런 게 있어요.
하고는 다시 곰들을 향해 외쳤어요. 안녕, 잘 가. 이누크의 목소리가 설원의 메아리 쳤어요. 지금도 알래스카 설원 마을에서는 이누크의 엄마 사랑 스웨터가 아주 잘 팔리고 있답니다.